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? 아이고, 이제 태풍 넘다가 걱정이네. 태풍 오면은 조용히 넘어가야 될 텐데, 그래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안 오고 쫙 일본 쪽 똑바로 쪽으로 가보니까 다행이네. 그지요? 그쪽으로 가버려야지 이쪽 오면 안 된다니까. 이거는 태풍과 한번 난리가 나오면은 나라 경계가 안 들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은, 네, 자, 한국 가자. 자, 그, 네, 태풍이 가라고, 네, 갈 사람 가거라. 우리 또 진선 씨 노래가 이게 때 좋은 노래가 있었는데, 그 노래는 부르다가 현역이 안 해갖고 갈 뻔했잖아요. 그죠? 그래갖고, 얼른 가지 마라. 노래 새로 내갖고 안 갔어요. 노래 제목에 따라서 간다니까. 그, 갈 사람 가거라. 자, 진선 씨 노래 갑니다. 갔어! 이 노래 한번 불러봤어요. 자기가 갈지 알고 길에 가지마 딱 불러갖고 안 가고 지금 살아있네. 참 진선 씨가 요즘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지요. 뭐 동전 인생도 먹고 해갖고 나와갖고 지금 하고 있고, 이번에는 우리 진선 씨 노래 동전 인생. 동전 땅에 떨어져도 뭐 잘 안 좋습니다. 그죠? 동전 인생. 우리가 지금 나이가 뭐가고는 한 동전 인생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동전 인생. 맞다. 땀이 겁나게 차네, 아랫도리가. 벗어야지, 그래야 치마 밑으로 바람이 솔솔솔 들어가지. 아유, 시원한데. 이렇게 시원한데. 왜 뒤에서 웃고 난리요? 어? 뭐 봐시오? 어? 어. 자, 갑니다. 동전 인생.
만약에 신이 우리들에게 노래를 선물 안 줬으면 우리 이제 뭔 짓을 할까? 그지요? 그래도 네, 어렸을 때 뱃속에서는 네, 어머니 태교 듣고 그다음 이제 자라서 이렇게 또 동요, 가요, 네 팝송, 그래갖고 민요, 그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갈 때는 죽었을 때는 또 이렇게 찬송가 듣고 하고 불경 듣고 하고 다 갈 때까지 다 이렇게 노래 안 끼가 안 해. 그죠? 날씨가 오늘 많이 시원했잖아요. 아이고 우리 언니들 계시게 우리 아빠 해시곡도 해주고 장도 해주고 해줘야 되네. 아니 또 이는 못하리라. 여보시오 선상님들 이년 말씀 좀 들어보소. 같은 어른들 싸운다고 어린 아이를 송골송가 교통사고로 내일 가고 강도에게 맞아가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물가 올라 기막히고 자식 교육은 막연하다 평생 직장 나가라 하네. 우리 내 설 곳은 어디인가 정착할 곳은 어디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살려보세.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제자를 스승을 존경하고 부부지간의 뜻을 모아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.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인생살이는 보달보여 사람 팔자는 알 수 없고 사주 팔자는 타고났으니 팔자 소가이랑 절대로 맛이 없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안과 두루두루두루두루 평온하옵시기를.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하나님께 부처님께 천지신님께 비나이다. 아이고 추모님께서 또 다 좋아하고만 드디어 내가 또 앵매이도 해주네. 봉이 김선다리가 뭐 대동과 파란 거였잖아. 그래서 안 그래서요. 나도 내 옛날에 그 각설이 하기 전에 나도 물장시했어요. 물장시. 나는 이제 동네 지하수 파다가 팔아먹었어. 지하수 파다가. 아니 그 수고비도 그 한마짜리 통에다가 한 통에 800원 그러고 트랜스 받았는데 그거 막 어깨 아프지 못하겠더라니까. 그 한마짜리 도로 다니까 22km 나가. 22km 들고 5층 3층 막 들고 다니라니까. 그 수고비 저런 막 아니 안 보는 말이 어깨 아프지 뒤거더라니까 그거. 그래서 네. 근데 그때는 막 스파클, 막 생물, 생수 나오기 전이에요. 네, 그때는 나라에서도 물을 막 되게 못하게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, 이렇게 생수가 이제 치판이 안 내고, 그 새끼들도 무허가, 나도 무허가, 얘들은 한 통에 이제 4,000원 받는데, 나는 한 통에 1,000원 받으니까, 내 물을 많이 먹었어요. 내 물을 많이 먹었는데, 그래갖고 나중에 그 정식이 이제 허가 나분 들어오는, 내가 그때를 치워볼게요. 몇 장씩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, 어떤, 네, 동네를 갔더니, 그, 가부가 있는데, 가부가 겁나게 색을 박혔어요. 가부가 겁나게 색을 박히는데, 그 가부가 돈이 겁나게 많아요, 돈이. 진짜 돈이 겁나게 많은데, 자기가 어떤 남자가 나하고 하루 전에 밤새도록 나하고 사랑을 나눌 사람 있으면은 자기 내 재산을 절반. 오빠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? 밤새도록 할 수 있어? 24시간? 공갈 치고 왔네. 아니, 뭔. 아니, 그러니까, 이제 밤새도록 아침에 6시까지,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자기를 갖다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눠주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준대. 절반을 준대, 절반을. 그래서 누가 엄두도 안 나, 엄두도. 만약에, 중간에 끝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뒤지게 처음 맞는 조건이에요. 오빠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? 못하지요. 그래서 내가 한다고 손 들고 갔잖아 내가. 왜? 어? 아 끝까지 들어봐. 내가 그 가부들을 찾아갔어.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9시부터 아침 6시까지
내가 즐겁게 해주겠습니다. 그랬어, 즐겁게. 그랬더니 자신 있냐고. 아직까지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대. 한 명도. 그래갖고 도저히 끝나고 뒤지기 쳐먹고 갔대. 그래서 좋다. 나는 밤새도록 할 수 있다. 그 대신 조건이 있다. 눈을 가려라. 눈을 가려라. 어? 그러고 나는 도중에 잠깐 힘들면은 한 30초에서 1분은 쉬어야 된다. 30초에서 1분은 쉬어야 된다. 왜냐면은 밤새도록 이 짓을 하면은 그 체력이 한 번 남자가 사랑을 나누면은 25kg 마라탕하고 똑같다는데 체력이 소모된다. 25kg. 그런데 밤새도록 하면 몇 킬로를 달리고서 뒤져볼지 사겄어.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딱 30초에서 1분만 쉬겠다. 그 대신 그런데 그 아줌마는 아침 10시까지 절대 눈을 풀면은 아줌마가 진고를 하고 재산 절반을 나를 주고 내가 만약에 아침 10시까지 성공을 못하면은 내가 내 뒤지게 쳐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딱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좋다 한번 하자 그랬어. 그래놓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 9시에 만나게 하고는 내가 이제 동네 가갖고 내 체가 비싼 놈 갖다가 골랐어. 그것도 몇 명 그러면 한 50명을 골랐어. 50명. 그러면 내가 내 성공하면은 재산을 갖다가 반 받으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민도고 뽕하고 좋다고 했어. 그래갖고는 야 밖에다 다 대기시켜놨어. 50명 대기. 그래갖고는 내가 더 스타트로 들어갔지. 그래갖고 딱 한참 하다가 나 30초 쉽니다 라고 딱 나와갖고 원래 딴 새끼 집어넣었어. 50명 딱 세워놨잖아. 딴 새끼가 힘들면 또 그럼 또 나와. 그러면 또 딴 새끼 계속 되도록 해갖고 아침 9시까 10시까지 성공했잖아. 그래갖고 돈을 겁나게 받았는데 중간에 새끼 배신자가 있어서 배신자가 그래갖고 사실 이만저만 해갖고 우리가 궤도를 했다고 소문 다 내갖고 계산 다 뺏겨버렸잖아. 그래갖고 거의 됐다니까. 재밌어? 어? 거짓말하고 이런 거 사면서 웃는 거예요. 아니 봄이 김선대가 물도 팔아먹었잖아. 그러니까 대기빨이 좋으면은 물도 팔아먹고 대기빨이 좋으면은 뭐 지가 혼자 날새도록 어떻게 해. 어? 사람이 그지요? 뭔데 그 뭐예요 그 배암은 12시간 한다던데 배암은 12시간. 뱀은 12시간 하니까 가려가지만 인간은 12시간 못해.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머리를 써갖고 한 50명 줄 세웠다니까 그때 하나 몇 개 놓고 그래갖고는 막 내가 나가면은 순간순간 30초에서 1분이라 충분하거든. 내가 그 사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절대 모르게 그래 그냥 등치 비슷한 사람 모아놨으니까 그래갖고 아침 딱 6시 마지막 타임에 내가 딱 그래갖고 자 눈을 뜨세요 딱 어때 즐거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니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전 대단 반 딱 쪼개갖고 콧내려 불러 온데 돈을 갖다가 100만원 줬던 새끼들이 양이한테 한다고 돈이 수억이니까 그래서 더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갖고 다 고자리에 있는 거 고자리 그래갖고 돈 다 뺏기고 내 뒤에 참 말했다니까 그냥 너네 남고 가자 아 참 어? 그래갖고 거기 있다니까 아니 닭새를 받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래야 재밌다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하자. 박상철이가 또 신곡 가지고 나왔대. 버스 한 대 타고 여행 가자 하대. 버스 한 대. 어 들어봤어요? 못 들어봤어요? 버스 한 대 사갖고 마흔 사람끼리 골라 타고 예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한번 가자고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요. 자 버스 한 대. 예. 우리 또 박상철이 예,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자 주세요. 버스 한 대 갑니다. 그러고 제가 또 장검을 치고 어제 방동군 화가 뒤집 건데 도어상이야. 오늘 방동군만 하려고 가자! 버스 한 대 사기도 처음
2만원 때문에 박수 하나도 못 받아버렸다. 새벽 받겠는데 돈 언니가 2만원 줄게. 돈만 쳐다보냐 박수 친 사람 한 명도 없네. 뭐 돈 필요해요 누가? 아, 필요한 거 드릴게요. 이거 욕심 나갖고 그런 거 쳐다보고 있어. 끝났으면 박수는 안 치고. 고맙습니다. 그래도 다행이요. 날씨 덥다고 앵콜 안 해줄게 얼마나 고맙소. 나는 또 앵콜 할 때 하고 힘들게 벌렁벌렁 하고 혼났네 혼났어. 앵콜 안 할 거지요? 야 이거 재미없다. 하나 더 가자라. 이번에는 장구 두 개를 치자. 이거 양이 안 차 양이 안 차. 오늘 기분 좋으면 장구 이거 다섯 개 매달라 그러니까. 장구 다섯 개 매달은 거 보신 분. 여기서 쳤는데 장구 다섯 개 매달은 거. 아무도 없어요? 봤죠? 내가 장구 날에 여기다 다섯 개 올려보니 다섯 개. 나 혼자 쳐. 혼자. 다섯 개 치는 게 아니고. 이번에는 장구 두 개. 한번 칠게요. 두 개, 두 개. 이번에는 처음에는 장구 치다가 쌍장구 치다가 애발장구까지 해서 갑니다.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. 한꺼번에.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나 바로 이제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고 뒤집을지 몰라라. 왜냐면은 내가 말하잖아 늘 내 나이가 어디 59이라 59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. 그래서 나 하나만 간단히 간과하면 안 될까? 이 정도 했으면 간과하면 해도 되겠다. 재밌는 얘기였지 재밌는 노래 불러줬지 신나게 붙여줬지. 그러면 이번엔 쌍장구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쌍장구 자 그거 주세요.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주라 그거 주라 자기 세상도 자기 싶고 가져와 가져와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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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 너무 잘 들으면 뭐였어 칼이 칼이 너무 잘 들으면은 박수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것이 남는 거더라고 먹는 것이 남는 거예요 가격 싸고 아 돈 만 원 없는 분들은 돈 3천 원 있겠지 3천 원 그래서 한 달에 3천 원 두 개 5천 원 그리고 연봉이 싫은 분들은 누룽지 하나 사오시오. 보시오. 생각해 보시오. 떼거지 나가지고 우리들 한번 다섯 개 팔아고 밥 먹고 살아오시고 방 세 개 예감만 해도 하루에 지금 피크트라고 예감도 겁나 비싸가지고 뭐 방 하나에 7만 원, 세 개 3천 20, 방 세만 21만 원, 방 세만. 그럼 밥 사 먹어야지. 하루에 돈만 50만 원 깨져요. 여당에서 사주시오. 하나에 3천 원, 두 개 5천 원. 그리고 또 내 여신 분께서 분들은 누룽지 하나 사주세요. 뭐 드릴까요? 장갑이요. 네. 장갑 세 개 주세요, 장갑. 장갑 세 개.